오늘은 대회가 있던 4월 15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 모두 현장에 갔어요.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경기를 봤죠. 1경기부터 간략하게 본인 생각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욱 기자님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경기 곰주먹 대 탈북 파이터. 일단은 경기 전에 그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탈북 파이터가 개체를 실패했어요. 2차 개체까지 마이너스 650g을 초과해서요. 전 라운드 감점에 파이트머니 30%를 곰주먹 선수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네, 탈북 파이터 장정혁 650g 오바로 파이트머니 30% 상대한테 지급되고 전체 라운드별 마이너스 1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 곰주먹 선수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점수를 따고 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선수였던 혁명전사 탈북 파이터가 생각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너무 여유를 부리고 관객들하고 얘기하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든 이기든 싸워야 되는 쪽이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 제 의견과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다음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교덕 기자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튼 저는 이제 경기를 일단 재미가 없었어. 그건 뭐 다들 느끼는 바였을 것 같아요. 맞아. 장정혁 선수가 당했어도 본인 추격하는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했을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근데 그 추격전이 너무 추격전답지 않았다. 추격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역량 부족인 거지. 엔진이 약했던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추격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실력적으로 좀 더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레이싱에서도 네. 앞선 차량이 있는데 이걸 따라잡으려면 코너에서 뭔가 따라잡든가. 여기가 약점을 보일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예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 곰주먹은 이게 장정이 따라오는 루트에서만 그 안마기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간 거라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경기였던 거죠. 코너에서 따라잡으려고 했던 시도는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도도 없었다. 시도도 액션만 보여줬지. 이게 약간 모험을 걸어야 되잖아요. RPM만 올려고 이제. 그렇지. 뭔가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모험을 안 걸었기 때문에 거는 척만 했죠. 그리고 사실 곰주먹도 이게 레이싱이 좀 재밌으려면 본인이 약간 더 싸움을 좀 걸어줬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 사람도 앞서거니에서 딱 길막만 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기대했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앞서고 있었고 그리고 굳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싸워서 볼 이득이 없으니까. 곰주먹 김정현 선수가 실제로 밝혔습니다. 상대의 체중 오바로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네네. 본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네. 라운드별로 장정혁이 예, 조금만 예. 시도를 해가지고 점수 따먹기로 라운드별 점수 따먹기로 갔으면 예.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질이니까. 본질이니까. 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전략 미스가 있다고도 보는 거고요. 자, 오늘 또 프레스석이 아닌 현장 바로 관객들과 본 정윤아 기자님의 또 말씀이 궁금합니다. 탈북 파이터 선수가 곰종우 선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스팽하는 장면. 스팽. 그 사쿠라바 카즈씨가 하이안 그레이씨한테 스팽하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그 뭐야 관객이랑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쿠라바 선수가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랑 할 때 나왔던 장면들이죠. 근데 그런 장면들이 빛나려면 그 시합을 잡아야 돼요, 사실. 아, 네, 맞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나왔고 그런 어떤 거들먹거림이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합 내내 이게 뭐 이기려고 나온 건지 뭐하러 나온 건지. 나중엔 헷갈리더라고. 이게 왜냐면 감점 받고 들어가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 저번에 그 방영 저희가 아웃레이지 찍었을 때도 탈북 파이터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다. 곰주먹 선수가 예. 업셋을 결국 일으켜 주신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뭐 이기려고 하는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합을 한번 보여준 게 아, 또 발전했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시합도 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북 파이터 선수는 이번 시합을 계기로 더 높게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일단 이 경기 야차 대 갓균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눌러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시도하는 바람에 좀 지쳐 보였고 그 지친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밀렸다. 이덕 기자님의 시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야차를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샤. 야차 너무 잘했다. 그냥. 22살인데
엄청 차분합니다.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 그거. 그리고 이 고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잔잔하다는 게 큰 위기가 닥쳤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그쵸. 준비한 흐름대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간에 갓균 선수가 잘했어요. 초반에 당황할 만했습니다. 일단 묻지마 태클 먼저 줘. 근데 안 되니까 일어났을 때는 또 태클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쳐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레벨 체인지를 많이 줘. 거기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누른 다음에 다시 정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2살답지 않았다. 애늙은이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맨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스크맨. 예, 뭐 야차 선수 강했고 예상보다 하여튼 각균 선수가 1라운드 때 좀 선전을 해주셔가지고 뭐 대단하시다 역시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두 분의 차이점은 그 각균 선수가 그 1라운드 때 하여튼 유도 베이스가 유도신 걸로 아는데 야차 선수가 끝나겠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야차 선수가 몰아칠 때는 계속 끝나겠는데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차 선수가 좀 더 위협적인 모습을 순간순간 많이 보여줬다. 야차 선수가 좀 우위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그 각균 선수가 저는 그 유도식으로 넘기는 게 네네. 되게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요코이 히로타카라고 괴물. 예, 네, 괴물. 예, 네. 네. 괴물. 괴물군. 히스 허링한테. 예. 히어링 선수. 그 괴물군 선수 제가 좋아했던 게 그런 식으로 잘 넘겨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외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각균 선수가 그거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맞습니다. 왜냐면 그 화려하기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사진도 멋지게 나왔어요. 사진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또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이 탄생했어요. 바로 배드가이. 준영 선수인데요. 오늘 멋졌어요. 또 상대 바이퍼 너무 잘했잖아요. 가장 기대치가 낮았는데 가장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규덕 기자님이 이제 좀 이 얘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반 대중 라이트 팬들은 친동생이 아니냐라고 실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농담 삼아 아 제 동생 바이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는 평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어떤 사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응원하는 한 명의 선수일 뿐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닮았으니까 진짜 친동생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그냥 그 애칭 저희 그냥 그런 걸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군포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죠. 당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바이프 당신이 선수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나도 기자로서 성장을 하면 서로 간에 이 얼굴에 닮은 얼굴에 먹칠을 안 하는 거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진짜 먹칠이 아닌 이규덕 기자님의 얼굴까지 살려주시는 경기력이었어요. 경기력 너무 좋았고 좋았죠. 예. 저는 냉정히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드가이 선수가 연장 라운드 끝에 판정승을 거뒀는데 2-1 판정승이었고요. 저는 연장 라운드가 없이 3라운드였으면 바이퍼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머스트 판정이고 결과가 나오는 거였으면 바이퍼 선수가 이겼다고 봤습니다. 무승부가 없었으면. 네. 또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저 관객석에 있었잖아요. 근데 관객들 반응이 점점 이제 바이퍼 씨한테 몰입되어가는 그렇지.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에 3라운드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그라운드에 갔었나요? 그 전까지.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든 바이퍼가 이긴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지막에 임팩트가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근데 연장 가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또 들리는 게 다 들려요. 경기장이 크지가 않아서. 아 그래 연장이 맞지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어요. 그렇지. 네, 그래도 그래 애매했다 연장 가자 이렇게 또 많아서 누구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고 너무. 근데 저는 이제 바이퍼 선수를 또 극찬하고 싶은 부분이 블랙 컴뱃을 알린 거에 최대 장본인이에요. 아 그렇죠 또. 계급 공신 같은 거. 그래서 전 타이틀전이라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퍼가 엄청난 훈련을 한 게 느껴져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실력적으로 미스터 프라이드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수호기자 아키라 그 형 같은 사람이에요. 형이요? 아 수호기자 아키라 형이니까. 아, 그렇죠. 네. 바이퍼가 미스터 블랙 컴뱃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컴뱃의 성장과 이런 걸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약간 지금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건 블랙 컴뱃도 약간 지금 지난번에 비하면 약간 떨어졌고 비슷해요 이게. 바이퍼가 쫙 올라갈 때쯤 이제 올라가겠죠.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 블랙 컴뱃도 같이 올라갈 거다. 얘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 검정은 다른 사람들 다 몰랐는데 별명을 다 몰랐는데 유일하게 블랙 컴뱃 하면 바이퍼라는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아. 그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 우리 너무 지금 바이퍼 얘기만 했는데 네. 이준영 얘기를 예, 예. 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준영 네.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네. 결국 승부를 가른 거는 네. 레슬링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래플링에 대한 그라운드 게임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고 유지를 잘했던 거잖아요. 유지를 되게 잘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력이죠 실력. 진짜. 그러니까 실력인데 네. 이게 매일 반복 연습을 오래 한 놈이 마지막에 그 어려울 때 눌러놓을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미스터 블랙 컴뱃이 네. 수련 기간 길었다면은 아~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위로 아~ 가는 경기 플랜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 기간에 대한 그것이 마지막 분수령에 나왔다. 승부의 분수령에. 짬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테일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에서 태클을 해서 그런 분들이 아 그럼 1라운드에 태클을 먼저 들어갔으면 더 손쉽게 이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3라운드 들어갔으니까 통했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 그 사비엠의 전략 미스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제 이기덕 기자님이 또 블랙컴뱃 전문가시니까 바이퍼의 다음 상대 예상 이준영 선수 1차 방어전 상대 예상 한번 해보시죠. 플라이크 윈프라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플라이크 이승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DK짐의 의정부에 그런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게 이제 바이퍼 상대로 보세요. 1차 방어전 상대로 보시는 거예요. 1차 방어전 상대죠. 원래로 따지면 1차 방어전. 근데 사실 이게 플라이크의 풀이 막 크진 않아요. 지금 블랙컴뱃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가야 되는 시점.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그 배드가이 씨 예.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배드가이라는 닉네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하려고 등장하고 네. 너무 좋았잖아. 너무 머리랑 네. 맞아 맞아. 너무 잘. 그 전에 약간 네. 그 회사원 샐러리맨 같았는데 별명이 배드가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격투기 안 보는 사람은 왜 배드가이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은 입장할 때 근데 오늘은 누가 봐도 그냥 배드가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캐릭터가 잘 살았고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